서울국제아트 엑스포 2023 2월 9일 2월 12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시홀에서 개최되었다. 사단법인 한국미협이 해마다 나름대로 아트페어 형식의 전시축제를 하는데 어설프기 짝이 없다. 겉보기에는 도록부터 실외전시장 분위기는 깔끔한데 내용물이 비어있어 아쉬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협의 미술판도 정치판처럼 이사장이 바뀌면 전시 형태도 180도로 바뀐다. 계속 이어지지를 못하고 자신의 임기 중 나름대로 새로운 실적을 갈망하다 보니 연속성은 전혀 없다. 따라서 아트페어가 발전할 수 없을 뿐더러 신흥만 내다가 끝나니까 실망스럽다. 이번 아트쇼는 갤러리 위주이긴 하지만 작가 참여도 많고 뒤죽박죽이었고 장르도 부스 채우기 급급한 듯 허점이 많이 보인다. 민화가 있는가 하면 상업적인 부스도 눈에 띄고 극히 평범한 전시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명분을 세운 곳은 초대작가전 코너인데 DP가 엉망이었다. 작품의 파손을 염두에 둔 양 작품 앞 5에서 60cm 정도의 적색 테이프로 시야를 가려서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었다. 지난해 프리즈 서울 아트페어실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관리면이 촌스럽다. 왜 우리네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는 발전하지 못할까? 전시다운 전시를 기획조차 못하고 형식과 실적에 얽매인 듯 별볼일이 없는 전시에 갤러리 작가와 대부분 무명의 갤러리만 참여하여 누구를 위한 아트쇼를 하는지 묻고 싶다. 도록을 보니 역대 한국에서 전시한 아트쇼 중 제일 잘 만들었고 지면이 배가 넘는다. 관객은 주말에는 좀 더 있겠지만 썰렁하다. 관람자의 수준도 대단한 듯 구경을 안 한다. 실제로 부스를 돌아다녀 보면 대한민국에 이렇게도 화가가 많은지? 그래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출품했을 텐데 부수비 지출하면서 한국미협의 위상은 추락하고 있다. 아트페어의 명성, 전설인 마니프 정도로 협회에서는 작가, 회원을 상대로 좋은 작가를 엄선하여 무료 초대로 하고 판매시는 5대5로 한다든가 아니면 기업 매세나 운동으로 사전 판매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시립 등 전국의 국공립미술관의 소장품으로 구매토록 지역성과 예술성 등 색다른 아이디어로 미협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상 등 3부 요인의 시상도 추진하는 등 헌신적인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 이도저도 아니면 한국미협회원 작품 2점 내지 3점 출품하여 10만원부터 경매를 하여 호기심을 끌어내던가 저렴하게 작품을 구매토록 분위기를 만들거나 생각하면 할수록 도전해볼 일들이 많다. 좋은 작품 전시에는 관람객이 모이게 마련이다. 과거에 동대문 DDP에서 아트페어, 일산 킨텍스에서 아트페어 등 시작은 많이 했는데 결실을 맺지 못하는 한국미협은 누구를 위한 미술협회인지 자성의 기회를 가져보기 바란다. 소위 화랑협회나 개인이 주최하는 아트쇼보다 특성화하여 희생정신을 갖고 미협회원을 돌아보는 자세가 아쉽다. 한마디로 한국에는 작가가 너무 많구나. 성원을 위한 신입회원 영입을 하다 보니 아마추어 작가가 프로작가보다 훨씬 많으니 미협에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아이스라떼 하나 사다 드릴게요. 아이스라떼. 네, 그게 진짜 저기 수제 막 그래요.